개념의 특성을 보면은 해사 법규 개념은 선박을 중심으로 해상 항행에 직접 관계가 있는 법규 모두를 총괄하는 의미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배를 그려놓고 배 선박법부터 선박 안전법부터 그 배를 운항하는 선원법 뭐 그다음에 선박 직원법부터 이렇게 해서 하여튼 배를 중심으로 배가 항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런 관계 법규가 아주 총괄하는 것이 이 해사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해사 법규를 해사법이라 해가지고 마리타임 라우라고 합니다. 마리타임은 바다를 뜻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다 활동 영역 전반에 걸친 특별법, 특별법 보통.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해사 안전법입니다. 때문에 특별법 범위에 따라서 육상법, 항공법에 대응하는 개념이죠. 그다음에 해사공법과 해사사법으로 이렇게 개념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해사사법은 영미계에서는 보통 해법을 해상법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상법이 일반법입니다. 일반상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사사법이 영미에서는 해사사법이 해상법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해상법이 일반법에 들어있습니다. 일반 해상법에. 그 다음에 이제 독자성이 결여된다고 봐야죠. 국내법, 국제법이 공존 이념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통일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국제화가 돼가지고 거의 이제 국제적으로 전부 공존하죠. 국내법, 국제법이 공존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거죠. 말하자면 독자성을 찾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해상교통안전법, 말하자면 해사안전법이 우리나라 다르고 일본 다르고 해서는 예를 들어 안 되겠죠. 다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근거로 해갖고 국제적으로 다 어느 나라나 어느 바다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독자성이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공통적 특성이 있습니다. 해상엔 특별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위험이 뭐냐면 저기도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침몰입니다. 싱크온, 스트랜딩, 좌초, 침몰 좌초, 그 다음에 버닝, 그 다음에 코리전. 이게 해상 고유이면 SSBC라고 합니다. 싱크온, 침몰, 스트랜딩, 좌초, 버닝, 화재, 그 다음에 코리전, 충돌.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화재, 어떤 학자는 화재는 육상에도 화재가 나는데 무슨 해상 고유위험이냐, 아니다, 이렇게 하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제 개인 의견이나 제 생각은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육상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119만 부르면 와서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해상에서 불이 나면 태평양 한가운데 지금 가서 본선에 불이 붙었습니다. 119 부르면 뭐 날라옵니까? 안 되죠. 반드시 선원의 힘으로 말하자면 선원의 힘으로 그 불을 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고유 위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해양경찰이 되시려고 하고 있는데 해양경찰하고 육상경찰 다른 것이 그겁니다. 지금 육경하고 해경이 다른 것은 무엇이 다른지 압니까? 육경은 경찰권만 있습니다. 경찰권. 해경은 경찰권 플러스 소방권이 있어요. 소방. 육경은 소방방재청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소방방재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해경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되지만은 막강한 의무도 있다는 거죠. 예. 바다에서 불이 나면 육경이 와서 저 소방서가 와서 안 끕니다. 못 끕니다. 물론 이제 가까운 연안에 항만에는 항만 소방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육상 소방서 그 관할 지역 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소방서지 이 해상 쪽 해경에 소속된 소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서 어떤 불이 나면은 반드시 무가해요. 해경에 와서 꺼주고 또 구조도 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세계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해양경찰이 육상경찰보다 두 배나 권한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지만 그만큼 업무도 많죠. 그러니까 맨날 나쁘게 말하면 두드려 맞고 방송 뭐에서 지적당하고 뭐 사고 나면 뭐 또 뭐 똑같네 전에 한 것이 그입니다. 그런데 육상 그 경찰이 그런 소리 듣습니까? 불 나면 소방서가 가서 다 끄고 뭔 사고 교통사고 크게 나도 소방서가 와서 다 처리하고 아직 경찰이 와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여러분이 하여튼 그 지향하시는 것은 해경이 막강한 권한과 여러 가지 있지만 그만큼 책임도 많이 따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는 것도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배웁니다만 이 소방 이런 그 의무에가 SAR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이 SAR은 Search and Rescue 수색 구조입니다. 수색 구조. 그건 나중에 또 수상에 있어서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순환구호법이라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해결했는데 지금은 이제 SAR 해갖고 국제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따서 수색 구조로 이렇게 이제 통일화 시켰죠. 그래서 옆으로 잠깐 셌습니다만은 위험성이 고유 위험성이 이렇게 SSBC 이런 고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를 강구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는 사고 나면은 119만 불러 와서 다 해결해 주죠. 근데 해상에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체. 그래서 선박에는 여러 가지 그 안전 설비, 구명 설비부터 무슨 화재 진압 설비, CO2 뭐 폼 소화기, 이런 소화 장치 장비 뭐 그런 거 어떤 화재가 나면 경보 시스템 이런 게 전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육상하고는 전혀 생각이 다르죠. 그 다음에 항해 시간이 길고 고립되어 있어 갖고 독자적인 행동, 육상과 다른 조치 강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환자가 하나 발생한다 해도 육상에서는 119 부르면 와서 다 실어가죠. 해상에서는 안 되죠. 물론 지금은 그 구역별로 뭐 태평양 남쪽에 가면 호주가 맞고 태평양 서쪽으로 가면은 미국 연안에서 맞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구역적으로 부르면 이제 헬기가 날라오기도 하고 합니다만 태평양 한가운데까지 날라오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선에는 보통 3등 항해사가 위생 담당해갖고 또 그 나중에 선원법에 나옵니다만은 그 위생 담당자를 반드시 이 본선에 한 사람씩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겸임할 수가 있어요. 항해사나 누구 기관사가 그 위생 그 교육을 받고 그런 자격을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때는 그런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무조건 사망사는 선내 의사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짧은 영어로 이제 미국 가가지고 사망사가 짧은 영어로 지가 쉽스 닥터라고 딱 하니까 미국 사람이 깜짝 놀래갖고 네가 진짜 의사냐 하면서 이제 했는데 실은 이제 그 사람이 말을 잘했죠. 내 이제 포지션이 쉽스 닥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 내가 쉽스 닥터라고 딱 영어로 짧은 영어로 해서 넌센스가 일어난 일도 있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본선에는 그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사가 처리하고 사망사가 육상으로 이 환자를 보내고 이럴 때도 서류를 만들고 또 본선에는 응급약품을 싣고 다닙니다. 급할 때 그런 약품이 떨어지면 청구하고 보급하고 하는 그 업무가 사망사가 하고 있거든요. 위생담당. 지금은 이제 그 위생담당이 별도로 정해지게 돼 있으니까 그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립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 육상과 다른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은 재산적 고가성입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배는 선박 배 한 척이 수백억까지. 그것도 이제 그
배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실은 화물. 근데 그것도 이제 고가성 화물이 있는 거예요. 고가 화물 같은 것은 그 수십만 불 화물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선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 타고 있다. 그러면 선원 목숨을 나무 책임지면. 그러면 3등 항해사가 보통 그 당직을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사망사하고 그 다음에 조타실의 그 당직 타수나 선원 한 사람 둘 믿고 모든 재산을 지금 안전을 강구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책임을 지는 거죠. 선원의 목숨, 그 화물 안전, 선체의 안전 이런 걸 그 당직 사관이 이렇게 전부 책임입니다. 물론 기관은 기관 당직 사관이 있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대개 해기사 학교 뭐는 규율이 셉니다. 선후배 규율이 세요. 예, 그러니까 선배가 후배 막 기합 주고 뭐냐 그만큼 책임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하여튼 그 정신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규율이 세죠. 선후배 관계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도 그 단체 생활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거나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면서 엄격하게 어떤 지금은 이제 저희들 때만 해도 뭐 선배한테 빠따 맞고 뭐 이런 것은 보통이고 저녁에 순검하다가 뭐 잘못되면 뭐 빠따 안 맞고 어느 날 편하게 저 침실에 누워 그냥 몸이 근질근질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이제 폭력이고 요 인권이다 뭐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과실점 제도로 해가지고 뭐 할 겁니다. 그래갖고 뭐 한나 잘못하면 몇 점 해갖고 뭐 몇 점 이상이면 기숙사 퇴사시키고 뭐 자퇴시키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건데 그래서 규율이 엄합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육상에서도 의대계통, 의학계열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쩝니까? 그 의사가 판단 잘못하면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고 응급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순간적인 판단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되고 의지가 강해. 그래서 의대계통도 MT가 뭐 막 선배가 후배 뭐 조인트 가고 뭐 지금 어디 부산에 무슨 병원에 뭐 인턴을 갔다 뭐 과장이 뭐 어떻게 했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지금 이제 뭐 어떤 민주사회고 이게 폭력이고 뭐 갑질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 매스컴에서 논란이 되고 하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강하게 정신력으로 이렇게 길러내고 그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통이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런 어떤 방송이나 뭐 이슈가 돼서 나오면 속으로 웃고 그러죠.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너무 갑질을 하거나 어떤 그 간호사처럼 막 선임 간호사가 뭐 해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만큼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의학계열 학교도 규율이 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재산성 고가 때문에 좀 그 선내 생활도 어떤 그 규정을 두어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하고 시간적으로 아주 말하자면 기계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상은 국제적 성격 때문에 국제적 통일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거의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우리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네. 왜냐? 외국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안 바꾸고 싶어도 외국에서 국제 IMO 국제협약이 어떻게 바꿔지면 그 바로 도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마음대로 안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국제적으로 통일성을 통일되어 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해운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선박 기술 발달로 법 개정이 현실에 맞게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법 개정이 이렇게 수시로 이루어진 자, 무슨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갖고 틀린 걸 해가지고 이런 나왔는데 급격한 변화 발달하다 보니까 자꾸 법이 바꿔집니다. 국제법 바꿔지니까 국제협약 바꿔지니까 우리도 바꿔야죠. 그래서 너무나 이제 법이 자주 바꿔지니까 법을 그냥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위임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죠. 왜 그러냐. 법을 바뀌려면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헌법이죠. 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헌법은 엄격하게 규정을 되어 있고, 일반 법은 과반수면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은 그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그때그때 바꾸려면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여야가 그냥 협조가 안 되면 법 한번 바꾸려면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은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그걸 유임령,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한 거죠.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고 장관이 하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부터는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때그때 이제 필요하면 바꾸기가 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 통일성입니다. 해법은, 해사법은 국제적 관습에 기원을 두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국제적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족사회이지 않습니까? 뭐 당군 후손으로 제한부대에 있어갖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영향이 남아있죠. 뭐 동향, 동문, 뭐 이렇게 친인척.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너무 중요시 하다가 뭐 대통령이 한 사람 집에서, 집안에서 나오면 그 친인척 관리 잘못해갖고 막 뭐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족사회의 그 맹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미국은 어떠나? 미국은 사실은 그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간 사람들이 미국을 만든 겁니다. 청교도 혁명. 어떻게 보면 이단자들이죠. 청교도 혁명을 반대한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건너가서 정착을 해서 그래서 그게 사회적 귀향. 거기는 이제 어떤 민족성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거기 원주민도 있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뭐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 뭐 남미에서 온 사람들 여러 종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처럼 어떤 그 전통이나 관습보다는 사회 규범으로서 이건 이렇게 하자 해갖고 사회 규약으로 규범으로 정해놓고 서로 이렇게 맞춰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 현대화가 되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그게 국제적으로 통일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친인척 뭐 하면은 좀 혜택을 보고 살고 했죠.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우체국이나 어디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 삼촌이나 누가 있든지 조카나 있으면 아 삼촌 오셨다 해서 좀 줄 안 서고 가서 얼른 뭐 은행 업무도 봐주고 어쩌고 이런 것 봐주고 면회 가서 뭐 민원수를 하더라도 동사무소 그런 식이 됐었죠. 뭐 아재비 삼촌 하면은 그냥 해주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됩니까? 지금 어디 가면 번호 순서 뽑아야죠. 안 뽑고 자기 조카가 있다고 해서 가면은 옆에 사람들이 난리 나버리죠. 그것이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그 나라마다 그 어떤 특성 그런 시족이면 시족, 뭐 동향이면 이런 것 때문에 관습의 기원을 두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틀렸습니다. 정치사, 그 나라 정치적 예를 들어서 개념이 다르면 그 나라 정치 맞게 어떤 규정이 정해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국제적으로 좀 통일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정치사회, 지역사회 말하자면 국가별로 어떤 그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거의 국제적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뭐 이제 뭐 무역도 모든 것이 서로 FTA니 뭐니 서로 그 나라마다 해가지고 거의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같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슨 물건에 세금 먹이는 것도 국제적으로 거의 통일되고 그 차이가 나면은 바로 그냥 바꿔지고 그렇죠. 그래서 각국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안 받고 적게 받죠. 안 받지는 않죠. 조금씩은 또 지금도 그 나라마다 특성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 그래서 국제적 통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이제 좀 현대, 그래도 최근에 가깝게 사회생활을 진출해놔서 좀 덜 느끼지만 저희들은 우리나라가 그냥 개발도상 그 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급변한 거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과 규칙을 무시하고 그냥 급하면 무식한 말로 그 비법적 야매로 이렇게 통해서 빨리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안 된 거죠. 지금은 더구나 지금은 사회가 더 이제 맑아지고 말하자면 발랄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 특히 여러분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중학교 때 도덕 선생님이 그때 굉장히 좀
말하면 덕인이었습니다. 말하면 인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선생님인데, 앞으로는 이제 사회에서 출세할 사람은 반드시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출세할 거다. 그런 말씀을 그 벌써 몇십 년 전에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그럴까?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그래서 갑질한다 해갖고 재벌 뭐 갑질하고 재벌이라 해서 지들만 그냥 무법천지로 살고 말하자면 한 달 해갖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긴 했지만 그때만 생각해도 과연 그럴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그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지금도 딱 어째 그렇게 몇십 년 앞을 내다보셨나 싶어.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사회 나갈 때는 그렇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이 출세를 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저 지방자치단체 뭐 후보님 뭐니 청와대 빼겠다고 추천받았는데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뭐 다른 나쁜 짓 하고 있고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 또 도로 잘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갈수록 기계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전자장부가 발달할수록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요즘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강의한 것도 저런 데서 물론 이제 일부러 녹화하지만 전부 녹화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범법하고 규칙 어기고 해서 모를 거다 전부 날라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 주정차 한번 잘못했다가도 그 찍혀져 갖고 날라오고 참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정직해야만 앞으로는 출세를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은 또 해양 경찰을 지향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정신이 강해야 바다에서 어떤 질서를 제일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제재판에서 그 다음에 회사법규 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이제 회사 국내법으로 분류를 보통 많이 합니다. 회사 국제법은 주로 국제 간섭법과 조약으로 구성되고 회사 국내법은 회사 관한 국내 법규로 전체를 총칭한 개념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상교통안전법 말하자면 해상안전법이 콜렉 국제 그 규정 국제 충돌 예방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하고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자주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해상안전법에는 국제법을 우선한다 이렇게 딱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옵니다 보면 뭐 국내법을 우선하냐 국제법이 우선하냐 이런 것이 이제 좀 나오는데 그래서 회사 국제법과 국내법은 주로 국제관습법과 조약으로 이제 회사 국제법죠. 그러니까 무조건 조약을 해갖고 뭐 국제 국가 중에 몇 나라 이상 조약에 가입하면 발효된다 막 그런 규정으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나중에 마지막 시간에 나옵니다만 오늘 그 국내 조약 협약 이런 것이 우리가 비준돼 갖고 채택이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378 마포홀 있습니다. 그 마린 폴루션 바다에서 오염 방지 그걸 했는데 저희들 때는 바다에 나온 73 폴루션 이런 것이 아직 이슈도 안 될 때 있습니다. 78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뭐 탱카선들 선원들 참 지금 보면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원유 푸고 나서 이제 그 홀드 그 클리닝을 합니다. 클리닝 하면 이제 뜨거운 물을 집어넣어서 클리닝 해갖고 그걸 어떤 폐유 저장 탱크에다 저장했다 육상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막 집어넣으면 탱크가 넘어서 그냥 기름 물이 넘쳐갖고 댁으로 흘러서 바다로 이렇게 흘러버리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때만 해도 그 해양오염방지법이 없었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이런 것이 발효가 안 되고 73년도 마포홀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78년도 개정되고 했으니까 76년대는 아직 우리나라 채택도 안 되고 국제적으로 논의도 안 되고 참 그래가지고 뭐 탱카선들 지나가면서 막 기름 펄펄 흘리고 넘치고 막 하고 그러면 정말 그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됐죠. 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물론 그때만 해도 굿시멘식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전부 이제 국제적인 통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국제관습법으로 조약화되고 국내법으로 이렇게 전체 통칭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법과 회사공법입니다. 회사사법.
아까 설명했지만 회사사법은 실질적 의미의 해상법입니다. 해상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법화 되어 있습니다. 해상법이. 그다음에 상법의 일부분이고 회사 운성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기업의 생활관계에 관한 법입니다. 예. 해상 운송이 뭡니까? 해상 활동할 때. 일단, 그 배에다가 화물을 실어서 날라서 운임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서비스업이죠, 일종의. 일종의 서비스업이니까 3차 산업이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어구나 그물을 갖고 가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죠.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거나 어획을 하거나, 무슨 그 해상 어획으로 기르거나 이런 건 전부 바다에서 직접 생산을 하기 때문에 1차 산업입니다. 이 농업은 1차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놓고도 인류 그 경제 활동이 1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그런데 주로 3차 산업인 해상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해상 기업의 생활 관계에 관한 법이 회사 사법입니다. 그래서 유럽, 그러니까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회사법이 해상법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공법은 해상의 선박 운항에 관한 공법관계를 말하는데 주로 이제 선원에 관한 법, 선박에 관한 법, 해상 안전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해상 교통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해양 환경 관리법 이런 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공법하고 회사사법은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 관련법을 보면은 선원법 있고 선원보험법으로 대표되고 또 해상노동법이 있습니다. ILO에서 지금 국제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선박직원법, 터선법 그러니까 선원 관련법을 잘 아셔야 나중에 해양경찰 하실 때 선원들의 어떤 그 문제점, 뭐 선원들 고발, 뭐 급료관계 이런 것 또 근로시간이 뭐 회사가 안 맞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 고발이 들어오거나 그런 걸 이렇게 수사를 하거나 하시면은 이런 법을 잘 알아야겠죠. 물론 지금은 여러분은 발등이 불이 발등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든 뭐 새끼에 콩 끼듯이 예우든 어쨌든 해갖고 문제만 잘 풀어가지고 점수 좀 따가지고 일단 들어가셔야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간단히 이렇게 얇은 책을 선택할까 하다가 그래도 해양경찰이 되실 분은 좀 이것도 책 여러 법 그래도 깊이까지는 몰라도 어떤 법이 있고 그 개념이 없었다는 것은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가 이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그걸 알아서 이 공부를 하십시오. 일단 급한 것은 핵심적인 것만 알아가지고 빨리 이제 점수 따는 게 목적이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합격하셔갖고 이제 차분히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 관련법은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안전관련법,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이것도 옛날에는 그냥 해난법이라 했습니다. 해난법. 해난심판법. 그리고, 지금은 해양안전심판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997년 이전만 해도 해난심판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일어난 그 해양 사고, 선박으로 인한 일어난 사고를 해난이라 하겠습니다. 해난. 그 일본 말이라 해서 한자 말이라 해갖고 97년에 그걸 이제 개정을 하고 순화한다 했고 해난을 갖다 해양 사고로 바꿨는데 지금 명칭이 잘못되고 있죠. 해양 사고로 바꿨으면 해양 사고 심판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양 안전 심판원이라고 좀 뭐 명칭을 제대로 그 법 그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이게 옛날에는 순환구호법이라 했습니다. 순환구호법인데 그것도 이제 명칭을 SAR을 도입하면서 Search and Rescue를 도입하면서 그게 수색구조 그런 의미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명이. 그 다음에 항로폐지법 나중에 이 수상에서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도 여러분 배우면 됩니다. 항로폐지법, 수로업무법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교통관련법이 있습니다.
이번 국제 해상 충돌 방지 규칙, 콜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해사 안전법.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이 해사 안전법입니다. 그다음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이것도 어제 말씀 제가 드렸던 개항 질서법 했는데, 그러면 개항 질서법에서 항만 내에서 항계 안에서 지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항계 안에서는 개항 질서법인 선박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이 우선하고, 그 개항 밖에서는 이제 해사 안전법을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수상 레이저 안전법이 있는데, 그 수상 레이저 안전법에도 또 이렇게까지 항의하는 거, 뭐 규정하는 거, 이런 걸 다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 인간 생활이, 옛날에는 해상에서 함을 운송하고 이런 서비스업 하다가 고기나 잡고 어로 이런 거나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다를 상대로 또는 수상, 내수면에서 이제 막 스피드보트 타고 막 수상스키 타고 이런 사람이 이제 스포츠 즐기다 보니까 그런 법도 또 복잡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해양환경관련법으로는 해양환경관리법,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해양관련법으로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다가 그냥 사람들이 적당히 나가서 했는데, 바다에서 보니까 이제 엄청난 그 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페르시안 갈프 같은 데는 바다에서 그냥 석유가 나왔고 원유가 나왔고 그냥 부자로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울산 앞바다 어디 그 가스가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산유국으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바다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평양에 가면 또 망간 광석이 그냥 바다 해저에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면적이 나중에 해양법 보면 나오는데, 그 해갖고 우리나라도 그 개발 관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러시아가 그 알라스카를 그 뭐 뭐냐면 빙토 뭐 춥고 안 좋고 해서 그냥 미국에다 싼 값에 팔았습니다. 근데 러시아에서 쌍값에 팔았는데, 지금 그 알라스카가 막 거기서 광물 수자원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 판 걸 후회하고 있죠. 그만큼 그 바다가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배타적 경계 수역이라 해 갖고 EEZ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생기게 됐습니다. EEZ 배타적 경계 수역은 Explosive Economic Zone 약자죠. 이게 배타적 경제수역이죠. 그 말을 그대로 영어로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0해리인데, 200해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말하자면 우리나라 영해 이내, 아니면 우리 한반도 반쪽 아리가 대한민국인데, 이게 수천배, 수만배 넓이의 대륙붕, 말하자면 EEZ들을 누가 합니까? 해양경찰이 있겠죠. 거기에서 열었던 경제활동, 중국 어선이 와서 어로 하면 쫓아내고 잡고, 엄청난 그러니까 이 관할 구역이 높죠. 실은 해양경찰청장이나 일반 경찰청장이나 직급은 똑같습니다. 차관급인데, 그 관할 범위는 넓이로 보면 몇천배죠, 몇천배. 근데 또 사람들이 몰라서, 제가 볼 때는 해양경찰청장이 권한이 엄청 세는데, 왜냐? 경찰권, 소방권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육상경찰청장 임명할 때는 국회 청문회 합니다. 해양경찰청장은 청문회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발령 내보면 돼요.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국회의원도 날아주면 그 법을 만들란가 모르는데, 사실은 엄청난 권한이, 육상에는 소방청 따로 있어요. 소방청장 따로 있고 경찰청장 따로 있는데, 근데 그 두 권한을 쥐고 있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회도 안 합니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빨리 들어가서 여러분도 빨리 승진해갖고 나도 청장 한번 해보겠다는 각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해양 관할 관련법으로 놓으면 영해 및 적수수법에 배타적인 이익에 대해서 외국인 얘기 있고, 해양 개발 및 환경 보존 관련법에 해양 개발 기본법, 해양 과학 조사법, 습지 보전법,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법, 공유수면 매립법 및 연안 관리법. 주로 이 공유수면 관리법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과학 조사법 이런 것은 이 행자부 쪽 이쪽에서 아마 관할을 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도 간다. 그 다음에 해운행정관리법에 보면은 이제 해운법 있고, 선박투자회사법, 항만운송사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한국해운조합법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운조합법은 어떤 거냐면 연안, 하물선, 여객선, 선주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한국해운조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항만행정관련법으로 보면 항만법, 항만부대사업법, 항만부대사업법은 주로 뭐냐면은 항만 내에서 배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통선, 급수선, 급유선 이런 것들이 전부 항만 부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항법, 이것도 항만 행정 관련법입니다. 한국 컨테이너 부두 공단법, 그래갖고 BCTOC 해갖고 부산 컨테이너 부두 공단 뭐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신항만 공사 촉진법에서 신항만 공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행정관련법으로 이제 수산업법 있고, 그 다음에 어업자원보호법, 기르는 업육성법, 내수면업법, 수산물품질관리법, 그 다음에 수산협동조합법, 어장관리법 및 업협정체결에 따른 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이 법이 아마 제일 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어장관리법 및 업협정체결에 따른 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발전특별법. 아마 우리나라 법에서는 저게 법명이 제일 길 겁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 관련법이 또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는 것만 이제 알아두십시오. 근데 이것도 그 기존 출제 문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 관련법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제 딴 법 집어넣어갖고 하고. 그런 건 오히려 쉬운 문제죠.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여선업법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빼고 뭐 하나 딱 집어넣어놓고 해양레저 관련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 그런 식으로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금 이제 총론, 오늘 지금 3시간 동안 강의할 이 총론 부분에서 기존 출제 문제가 8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 관세법, 검역 관련법이 이제 출입국 관리법 있고, 밀항 단속법, 관세법, 검역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들이 그 이제 승선하고 다닐 때 외국 갔다 오거나 외국 항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세관이 옵니다. 세관. 그래갖고 이제 뭐 밀수 같은 거 뭐 한가 무슨 그런 것 조사를 한대.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세관 공무원이 관세법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커스텀에서 CIQ, 이게 커스텀 이미그레이션 쿼런틴 그랬습니다. 그래서 CIQ라 해가지고, 세관이 제일 무서운 줄 알고, 그 다음에 이미그레이션, 입법관리, 그 다음에 이제 쿼런틴, 검역은 제일 안 무서운 거, 보통 검역은 무조건 통과해주고, 환자 없으면 다 통과해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검역이 제일 셉니다. 다른 나라가. 예. 환자, 전염병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실제는, 다르더라고요.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예.